안녕하세요, 승짱토입니다. 오늘은 총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 리뷰할 총은 짜자잔 KAR98K 해서 즉 카구팔입니다. 이 총은 배그에서 쓰이는 총이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앱답처럼 탄피 배출이고 볼트 액션인 총입니다. 자, 이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스코프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스코프 레일, 그리고 스틸 탄피, 그리고 대량의 수정탄, 그리고 플라스틱 탄피, 그리고 놀이재, 그리고 총구, 그리고 총 몸체, 그리고 대나무 꽂을 때, 그리고 착검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 총은 조립을 해야 되는 총이라서 제가 빠르게 이 카구팔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카구팔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총구 앞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칼라파트 표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멜빵끈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장전 손잡이는 약간 좀 뻑뻑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안전 장치는 안전, 그리고 단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놀이새 해제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탄피 배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놀이새를 이렇게 뒤쪽으로 뺀 다음에 여기다가 탄피를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탄피를 아래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자, 탄피가 이렇게 치고 들어갔죠? 자, 일단 작동을 해볼게요. 잘 들어가나. 어우, 대사. 그래서 발사하면은 딱 이렇게 발사되고, 자, 이렇게 쏜다면서 이렇게 쏜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자, 이렇게 탄피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와, 탄피 배출 끝내준다. 자, 탄피 배출 때문에 진짜 산다, 너는 진짜. 자, 이제부터 이 카구팔에다가 파츠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놀이새부터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놀이새는 이렇게 금속 장전바로 했고,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보다는 이 금속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여기서 이렇게 좀 힘을 좀 주고 있었는데, 이번 카구팔은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방아쇠 압은 꽤 센 편이고요. 자, 어쨌든 자, 이제부터 파츠를 장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츠 버전 카구팔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와, 확실히 스코프 달고 이렇게 탄티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그리고 스코프 밑에 이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탄피 7발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탄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비비탄부터 쏘도록 하겠습니다. 탄피 안에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쑥 빠져버려요. 그래도 일단 한번 쏴볼게요.
오, 야, 이거 비비탄도 나가는데 소리가 크니까 비비탄이 완전 박력있게 나가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수정탄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정탄도 위에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렇게 끼워지고. 자, 이제 한번 쏴볼게요. 수정탄도 나가네요. 자, 그럼 이제 이 8mm 요거 고무탄 한번 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무탄 넣어주고. 자, 이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2총은 삐비탄, 수정탄, 고무탄 세 발 다 발사가 되는 카고팔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 있는 저 관역판 두 개 맞추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쏘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카고팔을 리뷰하고 갖고 노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퀄리티 뭐 괜찮고, 개머리판에 이거 탄띠, 그리고 멜빵 요것도 괜찮고, 위에 스코프 요것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저는 카고팔에서 이렇게 탕 쏜 다음에 로리셀을 제일 땡길 때 이 볼트 액션하고 로리셀 땡겼을 때 나오는 탄피 배출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카고팔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